경기도가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의 인권 피해 실태 조사를 했는데 100명 중 6명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초 빙상선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숙제를 남겼는데요.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오늘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들인지 함께 보시죠.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실태조사의 취지 설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 대책 6가지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스포츠 선수 인권 실태 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한 자격 취소, 정지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해 내놨습니다. 선수와 지도자는 피해 경중에 상관없이 3회 적발되면 영구 제명 처분하는 이른바 삼진아웃 징계 기준을 도입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이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가겠습니다. 선수들이 더 이상 인권 침해의 고통을 겪지 않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조기 발견 시스템과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접수 창구 접근성과 사건 대응 용이성도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훈련 장소 등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모니터링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상담 신고 접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고소고발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성폭력 전문가가 피해자와 동행해 신속하게 도움을 줄 방침입니다. 주요 이제 사례는 뭐가 있냐면은 남자 코치나 감독분들이 그 성적 농담을 한다거나 회식 자리에 옆에 앉히는 사례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는 이제 농담 그런 사례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소송을 포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법률 구조와 심리 치료도 지원합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 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이번 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했는데 100명 중 6명꼴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